오늘 안타 없이 볼넷 한 번 출루했던 1번 타자 이대형 선수입니다. 자, 최고티 배트가 나왔는데 투수키! 아, 찰리 잡아서 1루! 아, 못 빠졌어요! 차일목 3루 돌아서 업까지 들어왔습니다! 아, 그래서 또 결정적인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남기는데요. 한 점 더 추가하면서 7-4 석점차! 자, 이렇게 되면 이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. 네. 지금은 찰리가 키가 컸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었는데 수비 자체는 잘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송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송구가 빠지면서 한 점을 더 내주고 주자 두 명이 스코어링 포지션에 갔습니다. 잘 잡았어요. 큰 키를 이용을 해서 정말 잘 잡았는데 예. 송구를 쉽게 생각했어요. 그렇네요. 이게 빠지면서 7-4 주자 두 명이 스코어링 포지션. 그리고 김주찬. 그렇죠. 안타 하나를 때리면 7-6. 한 점 차까지. 예, 지금은 굉장히 급해졌습니다. 예. 대주자 차일목이 홈으로 들어온 장면이고, 사실 이걸 찰리가 못 잡으면 이건 안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예. 잡는 건 잘 잡았는데. 마지막 그 송구에서 아쉬움을 남기네요. 예. 7-4 풀카운트입니다. 이렇게 타고 안타입니다. 3루 주자,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. 김준철의 2타점 더 7타. 경기를 한 점 차. 7대0으로 따라붙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. 자, 이제는 정말 알 수 없어졌습니다. 네. 이제는 뭐 양 팀의 불펜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. 7-6 승리까지 쫓아왔고 찰리는 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극적인 상황이네요. 김규찬의 안타. 발빠른 김선빈과 이대형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낸 김규찬 선수입니다. 정말 야구는 알 수 없다.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제는 7-6이에요. 흐름은 기아가 지금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한점차 탕미까지 쫓아오는 기아 타이거스. 결국 이제 찰리 선수의 역할은 여기까지 임무를 마치고 더그아웃으로 향합니다. 자, 투수가 교체되는군요.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. 7-6 한점차. 여기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.